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약간 좀 빠졌죠? 어제에서 오늘까지 숨을 골랐습니다. FOMC에 대한 뭐 기대치는 없었다곤 하지만 실망이라면 실망감도 좀 있었을 테고요. 앞서서 많이 오른 데 따른 피로감도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낙폭은 제한적이었어요. 오늘 밤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작용을 했을 텐데 문제는 정말 내일장입니다.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보십시오. 자, 1부에서는요. 전문가로부터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쳐서 왕중왕을 뽑아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지만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저희가 강의 형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까지 2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만큼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대열 김정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대열 전문가님 부쩍 통통해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멘토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상세한 프로필 소개부터 들려드립니다.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시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춘의 달인. 급소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자, 먼저 시장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관망. 일주일간 참 많이도 올랐죠. 저희가 네.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할 때 1780이었던가요? 그죠? 네,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대열 전문가님, 뭐, 앞서서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만나 뵙지 못했고, 어제, 오늘 계속 관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급등은 사실 그 예상을 못했어요. 예. 1825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22 총재죠. 예, 드라기 총재의 그 발언이 예,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예, 금일도 뭐 지금 드라기 총재의 그 발언 자체가 립서비스가 될지 아니면 실질적인 세계 경제를 조금 들어올리는 네. 예, 그런 역할을 해줄지 상당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뭐 약보합 내지는 뭐 강보합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과 동시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뭐 중요한 지표가 또 중국 쪽에서도 하나 발표가 됐었죠. 예, PMI 확정치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 예상치에 조금 부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우리 선물시장에서 개인들이 매물을 조금 쏟아내면서 지수를 조금 압박하는 예,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 반, 예, 기대 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요, 22 정책 카드 자체가 우리 시장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예,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 쪽으로 조금 더 저는 기울어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로 금일 선물 시장이 동요를 하는 데 비해서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우 안정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강화시켜 나갔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요, 네.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화학주 중에서 정유주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건설주 쪽으로도 어느 정도 유입이 좀 됐었어요. 네. 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제 유가가 상승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오늘 시장을 좀 비유적으로 말해본다면은 못 먹는 FOMC,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다가 안 되니까 빨리 입고 이제 되는 쪽으로 좀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양적 완화 뭐 FOMC 회의만 열리면은 3차 양적 완화 기대감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는데 3차 양적 완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뭐 나오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고 항상 기대감 다음에는 실망감과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 뜨뜻미진하게 끝날 것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그랬고 이제 22로 바통이 터치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의 증시 흐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미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돼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악재가 충분히 선반영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 같은 자리를 V자로 꺾어가지고 이제
이제 올리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뜨뜻 미지근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좀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그 시장이 한 일주일 동안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갭 상승을 갭이 두 번을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 갭이 두 번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개별 종목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갭을 발생시키면서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갭을 메우는 그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급락으로 갭을 메우는 조정이 아닌 옆으로 시간을 끌면서 시간 기간 조정으로 갭을 메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게 볼 필요도 없어 보이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종목이라면 모를까 시장은 반드시 갭을 메우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의 갭을 발생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뭐 재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대로이고 자, 문제는 내일장입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 아무도 모르지만 전문가가 느끼는 촉 남다를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대열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일까요? 하락인 상승입니다. 아이고. 급등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그냥 상승이 아니라 내일장 급등 좋습니다. 김정환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보합 얘기를 이제 사실은 좋은 거 먼저 듣고 싶은데 네. 이게 김이 확 셀까봐 김 새는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죠. 예, 일단은 그 지난주부터 이어온 흐름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구간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옵션 하방에다 몰아넣으면서 그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V자로 꺾으면서 올려버리는 흐름들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긴 추세에서 본다고 하면은 추가 파동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 그 단위가 거의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리전을 펼칠 수밖에 없겠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악재나 호재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다들 그 선반영이 돼 있는 측면들이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수가 이제 V자 반등 이후에 우리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똑같이 그 개별 종목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은 네. 외국인들도 주식을 매매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을 사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끌어올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갖다가 팔아야지 돈을 법니다. 그런 네. 그 아주 기본적인 과정에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V자 반등 이후에 얘네들이 악재를 내보내는 것, 그 호재를 내보냅니다. 만약에 여기서 꺾어버린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고점 구간에서 당연히 옛날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뭐 2007년도나 뭐 그때 계속. 그때부터 고점만 되면 호재 터뜨리면서 이제 물량을 떠넘기는데 지금 호재가 나왔네요. 호재가 나오지 않았다.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흐름들.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저번 주까지 사실 옵션에서 양매도를 많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V자 반등 나올 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극단적으로 지금 콜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죽이는 흐름들 조금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아. 지수가 옆으로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 관점은 추가적으로 2차 파동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 혹은 갭메우기 조정 정도를 어찌 건전한 조정 정도가 되겠죠. 개미들을 다 지칠 대로 지키게 한 뒤에 올라갈. 예, 맞습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딱 이틀 쉬었는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죠. 날씨까지 더워버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흔드는 것 같은데 예, 이럴 때일수록 이빨 꽉 깨무시고 지금 장세에서 지금 보시면은 V자 반등을 주도한 그 종목군들은 삼성 완전히 삼성전자 차트랑 똑같죠. 삼성전자랑 일부 조선주들, 시가총액 상위주들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우량주들로는 그 매기가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소외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첫 번째로 대형주로 끌어올려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스닥이 차트를 준비합니다. 코스닥 차트를 준비하고 앞으로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당분간은 이제 종목별로 종목 장세로 그 보시는 게 맞고 뭐 대장주들이 너무 치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추격하는 건 맞지 않겠고요. 8월 이제 중순 지나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이 기간 조정 이후에 대변곡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 지금 매력적인 가격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료도 살아있고 가격까지 매력적이고 수급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런 그 종목군들을 오히려 선취매를 계속 해들어가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조금 조용하겠지만 종목별로 갈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 1780에서도 1800 그 이상 V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정확히 예측을 해주셨던 우리 김정호 전문가님의 전망이라서 또 그냥 흘려듣 기에는 좀 뭐합니다. 무게감이 이제 생겼어요. 일단 축하드릴게요. 이렇게까지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원래 그 사실 시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증시 속설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시황을 맞출 수가 없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조심스럽게 이제 전제를 놓고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승장인가요? 상승장 아닙니다. 상승장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였고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는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거지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뭐 모멘텀이고 그런 게 그 소용이 없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모멘텀을 대형주가 움직이는 지금부터는 심리전이다. 하락장 속에서 반등 나올 때는 심리전이니까 그런 부분들 이빨 꽉 깨물시고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내일장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님 네. 급등이면 지수로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네. 추격 매수해도 되는지. 네. 지금 현재 그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박스권 상단이 1908포인트예요. 네. 1908포인트인데 내일장이 만약에 급등세가 연출이 된다면 1908포인트에서 매물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908포인트까지 시도를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급등이란 그 표현 자체는요. 두 가지가 내재된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 아니면 그죠? 저는 급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그 최근에 QE3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FOMC에서 투자자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네. 그런데 버냉키가 기대 이하의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제 다우존스 기준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의 폭이 아주 얇았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지금 그 호난성에 대한 그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온 이후에 지금 PMI 지수가 중국 전체적으로는 뭐 조금 기대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의 부양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근거로 되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도요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뭐 종가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종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크게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한테 기대 심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김정아 전문가님께서도 파생상품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이 옵션 포지션 자체가 양 매도 맞았어요. 스트레들 매도나 스트랭글 매도 뭐 이 정도로 그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포지션, 즉 시간 가치를 잡아먹는 포지션으로 구획을 설정을 해놓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얘기죠. 그 2천억 넘는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 매수세였는데 아주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전략들 전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 22 쪽에 분양 카드를 조금 그 강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발표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얼마 한 예. 네. 아 발표 시간이요? 뭐 예. 8시 9시 얘기하던데. 네, 그 발표가 나가게 되면 예. 아마 시장에서는 그죠? 실망 아니면 시세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점은 이 22가 만지고 있는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예. 예. EFSF가 지금 ESM이 지금 완전히 설립되지 않았어요. 법안이 네. 통과가 안 돼서. 자, ESM을 그 설립을 한 이후에 ESM에다가 무제한적인 이 그 자금을 풀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은행의 기능을 부여하자, 이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 기능이 뭐냐 그러면 ESM에서 위기국들의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잖아요. 네. 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 되면 국채를 사들여요. 그러면 그 국채가 ESM이 국채를 보유하게 되겠죠. 네. 그 국채를 ECB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또다시 돈을 빌리는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ESM에서 돈은 나가지 않은 꼴이 되는 겁니다. 네. 국채만 위기국에서 ECB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돈은 중간에서 ESM이라는 이 구제금융기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ECB 쪽에서는 위험을 다이렉트로 따앉지 않고 한 다리 건너서 따앉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대박 중에서도요. 엄청난 대박이에요.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동성 장세의 스타트가 시작된 거로 보시고요. 집중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들 사들이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일장 급등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유럽 증시가 워낙 또 빨리 끝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뉴욕 증시에는 확실히 이에 대한 리액션이 녹아 있을 거라 종가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하고 내일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았는데요. 자, 문제는 내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얘기겠죠. 이제 계속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정리 끝냈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 이어갑니다. 1인자를 찾아라. 먼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이고요. 매일 두 분씩 월화수목금 총 일주일간 10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각자의 포트를 짜게 됩니다. 한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중간 집계를 최종적으로 월간으로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네, 7월 한달 동안 왕중왕전을 한번 가려본 바 있고요. 이제 막 8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8월 왕중왕은 또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이대열 그리고 김정아 전문가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짚어보죠. 자, 이대열 전문가님의 포트입니다. 제일기획 반, 그리고 큐비스 반 살려고 했는데, 둘다 매수가에 안온것 같네요. 자, 가격과 함께 좀 보여드립니다. 자, 제일기획, 아하, 18,300원. 오늘 사실, 18,000원, 한 18,400원인가까지 가더라고요. 장중에 3%대 이상 밀렸었는데, 물론 종가로 좀 당겼지만요. 그때 잡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매수가 안된 모습이고요. 큐비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 다음날 제일기획과 더불어 갭상승하면서 쭉 밀어올렸고, 사실 지지부진 한가운데에도 매수가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좀 공격적인 포트였는데, 두 종은 모두 다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아 전문가님의 포트로 넘어가 보죠. 더 공격적인 포트. 예, 자, HB 테크놀로지라는, 예, 아몰레드 장비 업체를 100% 살려고 했었는데, 물론 세번 정도 나눠서요. 매수가에 미도달 했네요. 자, 1,300원 정도 매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8% 급등하는 날, 약간 눌림 가격, 요 정도에 한세번 정도 나눠서자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0원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 쉽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좀 허망하달까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며칠 전에 이제 7월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왕중왕전 1위부터 10위까지 수위를 딱 이렇게 뽑았는데 두분다 현금 100%로 순위 뭐 1위도 10위도 아닌, 예, 이제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약간 흐리멍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포트가 하나도 안 담기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종목군들을 대형주보다는 그 개별주 위주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그 보여드렸었는데, 물론 중간중간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군들도 있었기는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고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등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 또 개별주라고 하는 것이 장중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익률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거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제 개별주 중에서 사놓으면은 우상향할 종목들, 그냥 사가지고 두면 우상향할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가져오고, 그런 종목군들은 장중 변동성 때문에 정확하게 일주일 뒤를 제가 딱딱 체크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그냥 분할 매수로 일단 보자마자 한번 사고, 밀리면 한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상향할 종목들이니까 네, 수익 보시라고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져왔고, 앞으로도 뭐 그런 거랑 신경 상관없이 계속 그래서 개별주들, 우상향할 개별주들만 골라가지고,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포트부터 뭐두 종목인데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일기획은, 그죠? 뭐 런던 올림픽 수혜주에서 이제 그 개막하는 날 매물을 받자 했는데 매물이 아니라 완전 날아가던데요? 예, 그렇죠. 좀 상당히 좀 아쉬운, 예,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뭐 행여나 미리, 그죠?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그 조정이 얕게 나왔습니다. 뭐 그때 조금 물량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금일 거래량을 약간 동반을 해서 매물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요, 네.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장 후반에 많이 들어올렸기 때문에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들어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요, 좀더 물량들이 유입이 이 가격대에서 18,800원이 금일 종가인데 조금 더 유입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일단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는 게, 익절 내지 뭐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략 한 200일선 기준으로요 설정하셔가지고, 200일선이 깨진다면 21선과 이격도를 고려해서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일단 뭐 제일 계획은요, 제가 일주일 그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추천을 조금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제가 제 관심권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목표가를 뭐 19,500원 이상
내지는 2만 원 선이죠. 요 사이에서 한번 매도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스윙으로 보유하셔도 된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50%뿐만 아니라 일주일만 딱 본다 하셨었네요. 네. 휴비츠도 네, 같았었잖아요, 조건은. 네, 네. 휴비츠 한번 볼게요. 자, 휴비츠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추천드렸던 날이 7월 26일 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뭐 시세를 조금 5% 정도 줬어요. 그리고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일 뭐 제가 개인적으로 회원분들하고는 이 종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 정확히 지금 금일 종가에 1,500원에 네.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현재 뭐 밑으로 이평선 3개를 지금 깔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의해서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 머리를 숙이고 있겠지만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튼튼하게 밑으로 하반 경직선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요 그 이 성장성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길게 가신 분들은요 한 1년 정도 묻어두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저랑 이렇게 그 방송에서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요 1,500원 정도 뭐 여전히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평선들이 3개가 깔려 있는데요. 대략 한 60일선 넉넉히 잡으시고요. 이평선에 접근하면 할수록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대략 비중 40%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도 단일 종목으로서 좀 짭짤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홀딩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휴비츠는 기술적으로 매집하기 딱 좋은 구간이다 하셨었는데 사실 우리가 잡으려고 했었던 그 다음 날은 좀 조용했잖아요. 오늘까지. 네네. 아직도 그 기술적인 매집 구간으로서 어떤 적당한 모습은 유효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일의 경우에 1,500원 선이 깨진다 손치더라도요 밑으로 이평선을 보게 되면 만원 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과 뭐 심리적인 가격대 만원 선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평선에 접근할 때는 이평선 부근에서는요 여전히 매집이 유효한 구간이지 차트가 깨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 거래량을 뭐 평소 거래량보다 대략 한 5-600% 정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음봉이 나와서 이평선에 접근한다면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래 없이 이평선에 걸치더라도 오히려 매집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비츠 설명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두 종목을 보냅니다만 휴비츠는 특별히 조금 더 예, 오늘 특별히 종가에 샀다라는 얘기도 들려주셨어요. 김정은 전문가님, 예. HB 테크놀로지 저는 사실 뭐 이것 말고 이제 마감 방송을 진행하는데 김정은 전문가님한테 처음 이 종목을 이제 최근 들어 듣고 다른 전문가님들도 이 종목을 또 여러 차례 언급하시더라고요. 아. 선두주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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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언급을 드린다고 하면요. 저희는 참고로 제가 그때 그 매수가를 왜 미도달되게 됐냐면은 저희는 그날 이미 그 장중에 1,300원에 다 찍어가지고 아. 예, 또 너무 이제 방송에서 가격 편차가 크게 되면은 또 그런 그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잡은 가격 그대로를 부르셨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그래도 그 자리에 더 틀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 고수 어차피 그 개별주들을 방송에서 보시고 사실 분들은 좀 먼저 주식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감안했고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 제가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그날 변곡점 발생해가지고 한번 튀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1,500원 정도까지, 1,500원, 1,6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먹자고 지금 들어갈 자리는 솔직히 아니다. 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관리에 좀 그 만전을 기하시다가 이거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은 제가 그 장기적으로 봤던 관점은 추후에 이제 시장을 독점하면서 반영돼 나중에 내년의 실적이 올 하반기에 그 선반영되는 측면들이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되고 나면 지금 주가가 바닥권도 아니고 바닥에서 한번 튄 자리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가 반드시 흔들립니다. 주가 반드시 흔들리면서 이제 급락할 때 한 하루 보고 이틀째까지 이제 빠지면 그 자리부터 한번 또 비중을 실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HB 테크놀로지도 3분기까지 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갖고 계신 분들은 쭉 좀 1,500원, 600원이나 한 2,000원 정도까지 3분기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아쉽지만 모든 종목 잡지 못했네요. 저희가 특별히 한 종목 한 종목 좀 상세한 AS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현금 100%인 상황에서 오늘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기회가 온 걸까요? 이대열 전문가님이 새롭게 이제 포트를 짜게 되실 텐데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100포인트가량 오르는 그 짧은 반등장은 놓쳤단 말이에요. 네, 어떤 그렇죠. 종목을 넣으실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온 종목은 SOE라고요. 대우조선해양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전일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이성대 전문가님도 이제 추세 시작점이라시면서 SOE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첫 출연에 SOE를 언급하셨었죠, 풍산이랑. 네, 그렇습니다. SOE는 시세를 한번 분명히 주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조금 복귀 시점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지금쯤이면 다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사실 뭐 3분기 턴어라운드 지금 뭐 수급 사실은 정유주 어제 3인방 추천이 양쪽에서 싹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어제 방송은 제가 못 봤는데, 예. 예, 우선 뭐 SOIL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술적인 흐름부터 보면서 제가 시황 설명도 같이 좀 드리죠. 예. 예,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시황하고요 좀 맞닥뜨려지는 것이 국제유가 상승 자체가 하락 자체죠. 경기가 다운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락의 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유주 자체가 이 박스권에 지금 장기가 묶여 있죠. 거의 뭐어두달 반, 예, 두달반 정도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예,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죠, 네 번째. 예, 이번이 네 번째인데 지금 아주 희한하게 지금 글로벌 증시와 지금 정유주의 주가 흐름이 완벽하게 매칭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이게 하나하나 호재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기술적인 측면도 조금 패턴도 중요하겠지만 밑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최근에 또 가파르게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차트가 조금 일그러졌는데 제가 다시 좀 설정을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강하게 살아났었죠. 금일도 외국계 창구 매수 매도가 조금 금일은 조금 엇갈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세가 SOL의 주가의 탄력성을 좀더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처음에 들고 나왔을 때 피보나치 분석을 조금 해드렸을 텐데, 네네. 예, 기억나네요. 지금 현재 피보나치 툴을 한번 적용을 딱 한번 해보게 되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하던 시점이었고, 금일 역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SOIL의 매수가는요, 제가 97,500원, 금일 종가보다 100원 더 여유를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가는요, 대략 108,500원으로 정정해서 제가 보겠고요. 손절가는 94,400원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한번 보게 되면 목표가는 제가 108,500원이니까요. 대략 11만 원 목전입니다. 11만 원 목전이고 손절가는 93,400원이죠. 93,400원이면 대략 61선 부근 정도 될 겁니다. 자, 우선 목표가 자체를 이렇게 조금 제가 낮춰 잡은 이유는요. 그러니까요, 짧아요. 보유 기간을 제가 1개월 이내에 차익 아. 실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장세라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수렴마가 돌게 돼 있거든요. 예. 어느 한 업종에 매수세가 확 몰리게 되면 그 종목이 쉴 때는 단기성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업종들로 매기가 이어지는, 예, 그런 네.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타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 짧게 잡았어요. 한 2주 정도만 잡고 싶었는데 방송 두번 만에 이 종목을 정리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서 목표가를 조금 낮춰 잡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 처음에 이제 이 SOL 얘기하셨을 때 95,000원에 잡았다가 이제 아주 타이트한 손절가에 걸렸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이때 물량을 좀 잡지만은 박스권 진정한 상단에 가면 한번더 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그거는 손절이 됐지만 네, 이번에 그렇죠. 이제 사실은 2차로 들어가는 격이 됐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예, 그렇게 네. 2차 매수하는 격이 됐는데 여러분들도요, 지금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 큰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은요, SOL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황이 지금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음과 양이 이제 명백하게 갈리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김정환 전문가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실 때 제가 유럽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지금 거의 다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금일장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저 급하게 질문 하나 있어요. 어제도 사실은 SOE를 이성대 전문가님 언급하셨었는데 오늘 또 정유주가 특별히 뭐 GS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고 어제는 9만 2천 원, 9만 5천 원 이제 그분이 원래 1, 2차로 나눠서 좀 이렇게 걸어놓으시는데 오늘 좀 어쨌든 올라서 매수가를 좀 오늘 종가 비슷하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20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내일 갭으로 뜨고 이렇게 혹시 매수 가격이 안 오면 못 잡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이럴 때 왜 이렇게 제가 다 아쉽죠? 그러니까요.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막 이럴 때는 지금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방송 중에 메신저를 드리면 앵커 분께서 뭐 몇날 며칠 어떻게 방송해서 나왔던 이대일 전문가가 뭐를 산답니다라고 이렇게 방송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실시간 대응이 안 될 바에는 이게 매수가 안 된 걸로 여러분들께 그 대응을 해드려야 되지. 제가 혼자 샀다고 해서 뭐 매수가 됐습니다. 이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SOE는 그러면 이제 한 달 안에 좀 결과물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은 50% 했어요.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50% 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보통 들어갑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제 1차, 2차, 이제 1차 가격 걸어놓고 약간 더 빠지면 이렇게 대놓으시던데. 그것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이제 나눠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한 방에 들어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방 해가지고 둘 다 안 걸렸잖아요. 그 목적하고 지금 금일 한 방에 들어가는 목적은 분명히 틀립니다. 제가 휴비츠나 제일기획을 한 번에 50%씩 들어간 것은 7월 달 남은 이 거래일 동안에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제가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SOE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일 시황 자체가 이제는 결정적인 거예요.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다시 이 가격대로 복귀하는 데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소름 돋아요. 제가 강하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확신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요, 뭐 제가 제시한 가격하고 조금 갭이 발생돼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장중에 적정 타이밍을 개인적으로 잡으셔가지고 조금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너무 얘기 재미있으시네요. 김정은 전문가님 지금 그냥 졸고 계신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잠시 후에 포트 여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선주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었는데. 선취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조선주 차트, 대우조선해양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대우조선해양의 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기간을 조금 늘려서 볼게요. 자, 큰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바닥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죠? 차트를 다 열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패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충분히 지금 부각이 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시황 회복인데요. 지금 조선주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기존에 급락을 했던 상황, 이 상황은요, 조선주들의 업황 회복이 유럽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조선주들이 실적 회복이 더딜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금일 이후에도요, 이 조선업종의 주가는요, 실적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경기 부양 카드인 이 무제한적인 그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라면, 그렇게 된다. 라면요, 주가의 선행성으로 인해서요, 이 조선주들로 인해서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뭐 매수 가격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바닥권에 있을 때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요, 공격적인 매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보다 어떤 점이 더 매력적인가요, 대우조선이? 대우조선 해양을 제가 고른 정면은 현대중공업 자체는 워낙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조선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낙 뭐 대표주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뭐 그 가격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제가 제외한 겁니다. 삼성중공업 자체는 뭐 나쁘지 않죠. 왜 드릴십 분야에서는 뭐 1등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할 것이냐, 대우조선 해양을 할 것이냐 사실 저울질 많이 했어요. 그러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주가의 바닥적인 측면, 즉 주가의 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트 패턴 자체가 뭐 완벽하게 일봉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한 박스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권을 일시 이탈을 했다가 지금 박스권으로 재진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박스권 하단에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조금 벗어났다가 회복한 측면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됐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예, 이 대우조선해양 자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80만 주입니다. 예, 금일도 상당한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예, 네. 46만 조가 유입이 됐네요. 예,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46만 조가 유입됐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100% 네. 뭐 외국인 물량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 대부분 외국인 물량이면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 매수가 25,500원을 제가 제시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이제 종가 부근. 네. 예. 그리고요, 목표가는 29,300원으로 잡았어요. 예, 이 종목 역시요, 제가 보유기간을 한 달 내에 차익실현을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략 한 29,500원 정도, 29,300원이죠. 죄송합니다. 29,300원을 목표가로 제가 잡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예, 24,500원입니다. 24,500원을 손절가로 잡았는데 손절가가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요 21선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얕은 뭐 저점을 갱신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1,000원을 갱신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 주가를 회복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시세를 한번 분출하게 되면 아주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되면 차익실현하고 순환 매 업종으로 다시 종목을 선정해서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이게 사실 저희가 왕중왕을 뽑지만 이게 날짜하고 모든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다 골고루 한 번씩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뭔가 진짜 장이 튀면 시장에 굉장히 연동성이 높은 특별히 유럽과 또 연동성이 있는 조선주까지 이대열 전문가님이 확 1등으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만약 잡힌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포트 여기서 끝이죠.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김정은 전문가님 이제 예. 우리 김정은 전문가님의 타임이 왔어요. 오늘 뭐 설마 또 한 종목에 100% 이런 건 아니죠? 네, 이제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네. 예, 설마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과 지지난번 뭐 모나미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쭉 이제 그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종목도 개별주입니다. 개별주고 좀 시장과 상관없이 그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고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이제 매수가나 목표가나 그런 손절가가 장중 변 개별주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이 이제 등락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너무 그 칼같이 지키시기보다는 제가 이거 제시해 드리는 거는 중심입니다. 중심을 잡고 요거는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매매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이제 제 포트 수익률에 상관하지 마시고 어차피 갈 종목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고 일단 사고 밀리면 또 사고 밀리면 또 사고 이렇게 하시다가 한번 가면은 그냥 갖다 파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또 한 종목에 100%이시니까 저를 잡으셨잖아요. 사람 잡으셨으니까 종목을 이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명은 SGNG 코드번호 040610 이라 그 이 종목인데,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옛날에 벤처붐 일어날 때 가로수라고 이제 그 벼룩시장하고 같이 가서 생활정보지라고 하죠. 예, 막 예, 공짜로 예, 나눠주고 쌓여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걸로 그 상장한 회사인데 그때 주가가 몇만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좀 거품이 많긴 했는데 일단은 그때의 그 생활정보지를 탈피를 해가지고 물류회사부터 이제 자동차 부품까지 이제 그 괄목할 만한 자회사들을 편입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금복 권에 대한 사업까지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대세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그 유시민 후보 테마랑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 이게 주가에 독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서 보통 테마가 엮여 있으면 더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큰 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테마를 오히려 그냥 빼버리는 게 낫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테마주로서 보시기보다는 기업의 이제 내용과 가격을 보고 가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SGNG의 최근 그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급들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많지는 않지만 투신들 조금 들어왔습니다. 뭐 5천 주씩도 들어오고 7천 주씩도 들어오고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죠. 시가총액이 채 1,000억 원이 되지 않는 600억 원대 시가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사라지고 싶어도 이제 스몰캡팀에서 네. 제약적인 부분이 좀 많을 거고 그냥 발 정도 담가보는 부분들. 네. 투신이 들어올 때는 어떤 관점에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연금복권 때문에 들어왔을 거다. 저는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테마를 보고
이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개인 창구에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각기 다른 이유로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큰손 창구들, 뭐 어떤 창구에서는 며칠 동안 30만 주씩 사는 흐름들도 제가 그 보긴 했는데 큰손들이 보는 거는 기업 가치를 보고 살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잘 안 사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강하게 사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심 갖고 이제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볼까 말까, 사볼까 말까 이런 구간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럴 때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누군가 한번 그 먼저 선자에 때릴 빵자를 써가지고 누군가 한번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그 매수세를 유입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 종목을 한번 보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쭉 좁혀서 일봉 단기 추세가 아닌 장기 추세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해요. 로그를 정해가지고 놓고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벤처붐 일어날 때 이 고평가됐던 구간에 거품 완전히 빠졌던 구간이고 한번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대시대 시장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장 꺾일 때 한번 쫙 빠지고 그리고 또 대세를 타고 쭉 같이 올라가다 장 꺾일 때 쫙 빠지고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급등할 때마다 그 특징적인 흐름들이 뭐냐면 신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런 측면들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 작년 8월 달에 완벽하게 마무리성 조정장이 와버렸죠. 그러면서 대세 하락을 한번 맞고 그 자리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신용이 증가하는 흐름들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적정 주가 대비했을 때 물론 요 SG&G 하나만의 실적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그 캐파가 크진 않지만 자회사들과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 630억 원대인데 자본금도 170억 원 수준이고 그리고 PER 뭐 3배, PBR 0.3배 수준의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번에 우량주랑은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사 모으는 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 지나면서 코스닥에 변곡 올 때 그때 한 1, 2주 정도 참으면서 매집했던 거에 대한 그 결과를 좀 크게 얻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비중은 100%로 저는 그 실린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제 포트 제가 이제 방송상에 보여지는 포트 수익률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제가 가이드 잡아드리는 기준선을 좀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 네, 포트 수익률이 안 보여요. 100%로 종목이 없죠. 자, 2050원 기준으로 매수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2050원에서 매수를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길게 보였을 때 4,000원 이상 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0원 정도까지 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배 이상.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그래서 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휘둘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어디 물어볼 데도 없죠. 요즘 그 가슴이 떨릴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1950원으로 다소 짧게 이렇게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흐름이 다이렉트로 뭐 4,000원, 5,000원까지 두 배로 직행하는 흐름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2,300원 정도까지 한번 튀었다가 꺾이고 이런 식으로 튀었다가 꺾이고 추세 만들면서 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HB 테크놀로지는 역시 100% 분할 매수 한 세 번에 나눠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기간 자체는 한 3기까지라고 하셨었잖아요. 예, 요 맞습니다. SGNG는 역시 100% 분할 매수지만은 기간을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인데요. 이번 그 짧은 파동에서 일단 한번 치고 나오신 거. 아까 그 책정했던 한 2,400원, 500원 정도. 예, 그 정도에서 한번 나오시고 내려가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2주 정도 보는데 목표가는 2,400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저희가 기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요걸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언뜻 보시는 분들은 이거 2주 만에 더블 난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혹시나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김정화 전문가님의 종목은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은 조합을 좀 다른 요일이랑 섞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종목 대형주에 또 이제 정말 이 종목이 저는 SG 충남 방직인가 그 종목밖에 모르는데 SGNG라는 종목도 있구나. 예, 우리 예 이대열 전문가님. 네, 종목을 좀.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차트를 제가 좀 찾아보고. 예. 아니, 그것만 해도 저는 사실 공감대가 좀 생기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이런 개별주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100%까지 매매하시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이 종목이 뭔가
하는 분도 계시고, 전문가님이라고 솔직히 다 모든 종목을 알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김정환 예. 전문가님께서 차트의 어떤 패턴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아. 배팅을 하시는가를 조금 보려고 그랬어요. 예. 사실 저한테 이런 걸 안 물으실 줄 알고 차트를 준비 안 해놨었는데 네. 예, 준비가 됐습니다. 예. 자, 보니까요. 예, 일단 뭐 그 좀 단기적인 급락세를 딛고 예, 지금 다시 예, 그 주가 자체 회복시켜 놓은 국면인데 저도 이런 패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리스키하게 좀 가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예. 이평선을 조금 이탈했다가 다시 주가 원상 회복되는 모습 네. 예, 조금 리스키하지만 예,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예,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외국인 수급도 금일 조금 들어온 걸 보니까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네. 김정우 전문가님 예. 또 어떤 명언으로 이걸 덮으시려고 그래요? 아, 어떤 명언이 아니고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그 좀 리스크를 그 떠안아야 수익도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갈 자리에서 가는 주식 단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갈 자리에서 가는 주식은 그러면 다 샀겠죠. 예. 네, 맞습니다. 갈 자리에서 갈 자리처럼 보이는 주식도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돌파 패턴이라고 하든가 그런 종목들 보면은 거의 막 80-90%는 갈 자리에서 눌렸다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이 원래 갈 때는 안 갈 것 같은 자리에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리스키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선저가도 타이트하게 예, 맞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뭐 무나미부터 해가지고 네. 밑에 지지선이 없었습니다. 지지선이 네. 없던 자리에서 이제 시공테크도 그러고 그런 네. 자리에서 이제 찍어 올라가는데 원래 안 갈 자리에서 가는 종목들이 크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절벽 위에 바로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자, 이대열 전문가님의 완성본입니다. 네, 시황 굉장히 강하게 베팅하셨어요. ECB 통화정책회의 바로 전날 이대열 전문가님이 포트 이렇게 짜주셨습니다. 평균 100% 상황에서 S-OIL 반, 대우조선해양 반입니다. 자, 가격은요. S-OIL은 오늘 종가 부근,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오늘 종가 부근입니다. 이건 뭐 분할 매수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못 잡으면 이 가격 안 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종목 보는 기간이 뭐 하루 종일이냐 아니고요. 일단 내일 정도에 잡고 1개월 안에 수익 보고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전략입니다. 내일 시황에 크게 베팅하는 일단 주식 100% 50대 50 포트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전문가님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종목은 단 하나, SGNG라는 종목을 역시 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사시면 되겠는데요. 비중 자체는 일단 그렇게 해서 100%까지 채운다는 전략입니다. 자, 유시민 후보 관련한 테마로도 엮이지만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싫다라고 하셨었고 펀더멘털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연금복권이란 테마를 갖고 지금 투신권도 조금 입질이 들어오는 모습. 일단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가 한 2,080원 정도 되는데요. 2,050원 정도에서 매수를 좀 여러 차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의 목표가는 2,400원 정도가 되고요. 길게는 4,000원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네, 두 분 다음 주 왔을 때 진짜 높은 수익 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두 분 이제 현금 말고 수익률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끝으로 내드리고 저희가 물러가겠는데요. 자, 네. 문제 출제해 주시죠. 네. 자, 이번 문제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점점 그래요. 자,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서 회사 내에 누적하여온 이 잉여금을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뭐라고 할 것입니까? 자, 1번 이자. 2번 배당금, 3번 배당락, 4번 권리락. 네, 어떻게 보면 답은 더 쉬울 수 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네, 정답을 보내주시려면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데다가 리치맵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무료고요. 무료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라고 상단에 보면 배너가 있는데 그걸 누르시고요. 거기서 퀴즈를 푸시고 정답 확인까지 마지막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답 아시죠? 힌트 하나 짧게. 시간 없지만. 예, 네, 뭐. 모르시죠? 네, 힌트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그 애드립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정말 결정적이었대. 역시 우리 패널 분이십니다. 자,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이 되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요. 무료 방송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밤 10시 한밤의 멘토 이성대 전문가님의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이대열 김정화 전문가님과는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냉철한 다음 주, 내일 장면 코칭이 좀 필요할 텐데, 오늘 이분은요, 우리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이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상위 1%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2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